까까. 개개도 멍멍시에 사는 천둘곱씨. 잘하네. 이건 잘 맞을 거예요. 오늘은 5차 접종을 맞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 요거는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보사 운동 그때 그 옛날에 피아스 가는 거 비슷한 거랑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잘 맞네. 네, 잘 맞네. 이것도 잘 맞네요. 이번에 싫어하더니. 네, 다 끝났습니다. 일주일 뒤 둘곱 씨는 견생 처음으로 반려견 운동장을 왔다. 둘곱아, 가자. 아이고. 새로운 환경이 낯설기만 한 둘곱 씨는 꼬리를 한껏 치켜들고 태어난 척을 해보지만 이내 지나가는 슈퍼카에 고개를 숙이더니 멋쩍은 마음에 턱주가리를 긁어본다. 그러나 다행히도 친절한 멍프렌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천천히 적응에 성공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렇게 한참 동안 냄새만 맡던 둘곱씨가 드디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더니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본다. 그렇게 4개월 차 아기 강아지 둘곱씨는 이날 친구들과 인사하는 방법을 배웠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방법을 배웠으며 영역 표시하는 방법까지 배워버렸다. 그날 밤 신세계에 눈을 뜬 둘곱씨의 꿈자리가 어째 뒤숭숭해 보인다. 그러나 꿈이란 경험한 만큼이나 다양하게 꾸는 법. 둘곱씨에게 오늘의 경험이 악몽이 아닌 신나는 하루로 기억되었길 바라본다.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폭발한 둘곱씨는 대낮부터 과자통 뚜껑을 열겠다고 씨름 중이다. 혜미 씨는 그런 둘곱 씨를 데리고 집 앞으로 산책을 나왔다. 산책 도중 둘곱 씨는 꽤나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다. 조심성이라곤 1도 찾아볼 수 없는 둘곱 씨는 오늘도 마냥 해맑다. 둘곱이 아직도 안 지쳤어요? 응, 언제 지칠 거야? 산책 후에도 지칠 줄 모르는 그 남자의 체력에 혜미 씨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져만 간다. 둘곱아, 여기 형아. 그렇게 혜미 씨의 눈빛처럼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귀여워. 아니, 엎드려주세요. 동네 친구들은 다 모인다는 공원에서 둘곱 씨는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간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까꿍. 팻밀크의 밥만 적신 강아지용 시리얼은 요즘 둘곱 씨의 최애 간식 중 하나다. 사람이나 강아지나 산책 후에 먹는 간식이 제일 꿀맛이다. 응? 야, 거기는 내 자리지. 나와. 길었던 하루가 끝나고 취침 시간이 다가왔다. 뭐야, 꾹꾹이 하는 거야? 반쯤 감긴 눈으로 꾹꾹이를 하던 둘곱 씨는 어느새 혜미 씨의 품에서 노곤노곤 잠이 들어간다. 뽀뽀. 얼핏, 얼핏.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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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자마자 시작된 혜미 씨의 주접에 둘곱 씨는 그만. 아.
꺽꺽. 별 볼 일 없는 백꼬바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놓치지 말자. 불꽃 봐, 여기 봐. 끝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여보세요.